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일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4회차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원리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부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감지기 화재안 규제에 따라서 화재 신호 및 상태 신호 등을 송수신한 방식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봤는데, 자, 이 방식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유선 방식, 그 다음에 무선 방식, 자, 유선과 무선을 갖다가 혼합한 방식.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선 방식은 이제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신호들을 갖다가 뭐로 이제 배선으로 하는 방식이죠. 자, 배선으로 하는 방식. 근데 무선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파로 하는 거죠. 전파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유무선 방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선과 무선을 갖다가 겸용해서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유무선식이 되겠죠? 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자, 62번.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에 따른 연기감지기 종류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이 기준에는 뭐 연기감지기도 있고, 열감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불꽃감지기도 있고, 복합형 감지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연복합형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복합형 감지기에 해당이 되겠죠. 복합형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공기흡입형 요거는 연기감지기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연기감지기에는 뭐 광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온화식이 있고, 그리고 공기흡입형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차동식 스포티형, 자, 보상 스포티형 요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열감지기의 종류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자, 2번 이제 공기 흡입형이 된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해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3번 볼게요. 자주 나온 형태죠. 이것도 비상 코넨트. 화재 기준에 따른 전원 외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하나의 전용 외래 설치하는 비상 코넨트는 12개 이하. 10개 이하죠. 10개. 예, 틀렸고. 자, 2번. 전원 외래는 단상규로 220인 걸로 공급 용량은 1kb 이상이다. 이게 아니고 1.5kb 이상이죠. 틀렸고. 자, 3번. 비상 코넨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한 걸로 두께는 1.2 이상이다. 이것도 틀렸죠? 1.6mm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4번. 전원으로부터 각층에 비상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하라. 이런 것들. 보호함 안. 그 다음에 분기 배선용 차단기. 이런 것들도 이제 보기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해서 이제 4번이 됩니다. 자, 64번 볼게요. 비상 방송 설비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단골이죠. 뭐 단골 문제.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피난 음영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연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은 몇 초냐? 10초. 아마 이 문제 딱 보시고 보기 오면 벌써 여기 가 있을 거예요. 4번에.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고 쉬운 그런 내용이죠. 4번입니다. 자, 65번. 요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형태인데, 자, 비상조명등의 화재기준에 따른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자, 몇 메타마다? 25m마다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설치한다. 그래서 25에 3이니까 자, 몇 번이 있어요? 자,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규모 점포. 자, 이거와 뭐가 들어가요? 영화 상영관. 대규모 점포와 영화 상영관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 자, 50m 이내마다
자,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렇죠?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66번에 보시면 자, 지문이 되게 길게 나왔는데요. 자동화재 탐지 설립 및 시각경보장치 기준에 따른 중계기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제 뭐라 중계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서술 형태로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죠. 1번. 조작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그죠? 그러니까 잘 몰라도 여기는 맞겠지요. 두 번째.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외에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은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그러니까 네, 화재 감지기가 있고 자, 요 신호를 갖다가 중계기가 자, 누구한테 수신기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3번. 감지기에 따라 감지된 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자, 누전 경보기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나? 아니죠. 어이고. 그렇네. 자,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야 되죠. 자, 그렇죠.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요게 틀렸네요. 4번. 수신기에 따라 감지된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있어서는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자, 표시되는 것으로 해라. 그렇죠? 다 맞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